국경초월 신기념학당 혼맨정음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박반장과 운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에 맞게끔 또 두 반으로 나눠 앉았는데요. 오늘 우리와 수업을 함께할 신입생 두 분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장수원, 이진호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는 척 하려고. 아니야, 난 아는 척 안 해요. 뭐 말하면 아는 척. 왜 주눅이 들었어요? 지효정 앞에서. 너 같으면 안 들겠니?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저 절친해서 모셨는데 네. 두 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수원이 형이랑 되게 오래됐죠. 저희 한 이제 10년 가까이 됐죠, 그죠? 와. 오. 네. 아, 그럼 또 오래됐네요. 한 사람은 저 은반장이 너무 잘하시고, 네. 한 사람은 우리 또 황재성 씨가 좀 잘하시고. 그렇죠. 특급 예. 지인들을 초청한 거네요. 특급 지인. 근데 왜 상대 팀이죠? 많이 다르네. 두 분에게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네. 따로 떨어져 앉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아, 예,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저 장수원 학생이 이제 그 함께하면서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저 그래도 은반장을 22년 동안 지켜본 최측근 아닙니까? 네. 예. 텍스키스의 리더 은지원 어떤 사람인지. 지원이 형 참된 리더죠. 참된 리더. 네. 어머, 또 여기서 또 확 바뀌네. 아, 나는 안 믿어져. 근데 한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팀 멤버들을 리더해가는 거는 역시. 정말 힘든 직책인데 그게 어찌됐든 뭐. 무언의 압력이든 무언의 힘이든 뭐 언어 폭행이든 어찌됐든 끌고 가면 그게 리더 아닙니까? 끌고 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나? 아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아요. 이거 뭐? 이래서 안 믿는구나. 칭찬인 거죠?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뭘 더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들으면 찝찝하고 막 그래 맨날. 예, 아, 끌고는 가는구나. 정말 말을 듣게끔 참된 리더. 네네. 전진은 꼭 팀에 꼭 저런 리더는 필요해요. 네. 근데 잘 따라줘요 또. 애들이 또 이렇게 또 오랫동안 지내오다 보니까 서로의 성격들을 너무 잘 알아서 딱 선은 안 건드려. 그래서 그냥 잘 합이 이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저 멤버들도 많은데 예. 장수원 씨는 어떻습니까? 은지원 씨가 얘기하는 장수원. 수원이는 근데. 몰라요. 제가 본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뭐 제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고 막 뭐 술자리나 막 힘들 때 연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래서 술 먹으면 맨날 주사를 잔소리처럼 맨날 하고.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 바로 전화해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장수원이구나. 기원 씨한테는. 그랬었죠. 우리 저 어떻습니까? 우리 저 박 반장님은. 리더가 형이잖아요. 그렇죠. 리더로서 그래도 멤버들 중에 형이 힘들면 의지하고 좀 전화 먼저 하고 제일 가까이에서 부르면 또 달려와주고 하는 안 하죠. 제가 형이기 때문에 저하고 동생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아요. 많이 나서 일단 대니하고 계장이는 지원이가 동갑이라서 7, 8년생이라서 나랑 9살 차이 그리고 또 호영이는 80년생이라서 나랑 11년 차이. 아, 맞네. 그리고 또 태우는 나하고 띠동가. 그런데 나는 걔네들한테 약한 모습을 처음부터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 뭐냐면 걔네들한테 보여주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특히 우리 초창기 때나. 리더의 마음은 또 그런 거예요. 우리 이진호 학생. 이진호 학생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해봤더니 전교 1등. 대박. 전교 회장 출신. 제가요? 예. 네. 거기에다가 과학고를 나온 수재. 대박이다. 엘리트죠, 저는 거의. 예, 네, 그러네요. 네. 여기 있는 거 다 그 사실이고요, 팩트고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확실한 거예요? 네. 공부 왜 계속 안 하셨어요? 진짜 잘했다. 저 코미디가 더 좋아서. 아, 진짜요? 멋있어, 멋있어. 농구 나왔잖아. 예, 농구 나왔잖아. 진짜요? 멋있어, 멋있어. 농구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과학고가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유명하세요. 제가 이제. 농고였는데 네. 졸업하고 학교 이름이 바이오 과학고등학교.
왜 다이어를 빼시고 항상 과학고라고 하시는 겁니까? 뒤에 붙은 것만 해야지. 다른 데 가면 항상 맨날 과학고라고 그러고 다이어를 안 붙죠, 앞에. 우리를 속인 거예요? 전교 1등도 사실이고. 진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럼 몇 년 있었어요? 전교? 아, 지금 좀 보기 드문 제가 분교를 나왔어요. 아, 분교예요? 그럼 시골 완전 시골 출신이네. 몇 명이에요? 아홉 명이요. 와. 아, 인정, 인정. 사기꾼이네. 저 이 스펙으로 문제적 남자도 나갔었어요. 아, 진짜? 진짜. 거기 완전 사기당했네. 바로 걸렸어요, 거기 나가자마자. 에서 바로. 야, 농업에 관련된 건 잘 모르는 게 없죠? 많이 아시는 거죠? 어려서 시골 살아서 보고 자란 게 이제 농업. 그러면 저희가 농작물을 막 무작위로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맞힐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네, 그러면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 저 학생들이 좀 맞춰보고 네. 맨 마지막에 이지원 씨가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걸로. 난 다 파갔던데. 자, 농작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뭐야? 아, 알지. 꽈리. 꽈리 고추 아니에요? 고추요. 우와. 고추나무. 고추 아니야. 고추는 저렇게 안 자라. 이게 왜 까라? 콩 같은데 콩? 아니야. 왕도 콩 아니에요. 아니야, 콩 아니야. 이게 네, 오크라?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아, 이지로 씨 안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 아, 조나단 모릅니까? 그냥 콩. 네, 이게 힌트 좀 드리면 향이 좀 강한. 야채예요? 향이, 향이 강한. 꽃이요? 꽃이? 꽃이 향이 강한 게 뭐가 있어? 꽃? 저거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예요. 어? 향 강한 먹는 거? 향 강한 먹는 거? 후추. 아, 후추? 아니요. 아니. 정답은? 정답은? 참깨예요, 참깨. 참깨.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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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저렇게 생겼어? 참깨. 참깨. 정답입니다. 와. 아, 이거 깨예요? 처음 봐. 우와. 깨, 저 안에 깨가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깨. 뭐야? 깨는 어떻게 돼요? 깨는 저걸 말려서 이제 터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깨가 나와. 우와. 깨, 그 털, 그 털기 전에 식물로는 처음 봐. 자, 자,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요거 한번 맞춰보시죠. 아, 맞추고 싶어. 자, 이거 뭘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 뭔지 알아요, 이거. 이렇게. 키위 아니에요? 매실 아니에요, 매실? 매실 아니에요. 매실 아닙니다. 어! 두리안! 아니, 아, 형, 우리나라에 안 우리나라. 우리나라 거요? 한국에 있는 거야? 나 저게 겉에가 이렇게 점점 자라는 줄 알았지. 어, 뭐가? 배 아니야? 멜린 것 같아. 그거 알아요? 전 알아요. 어. 아, 다 안다. 아, 거짓말 같아. 근데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맞추지? 왜냐면 저 안에. 저 안에 뭐가? 뭐가 있어요, 또. 아! 밤 아니에요. 밤. 아닙니다. 나 알았다. 뭐요? 제사 때 쓰죠? 어? 제사 때 안 쓸걸요? 아, 그렇구나. 대추 아닙니까? 대추? 아, 작 같네. 잣이라고요? 잣. 어, 잘못 들은 거 같다고요. 잠깐만, 근데 잣. 잣은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견과류예요? 어, 맞아요. 아, 진짜?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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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어? 호두? 호두나무예요. 아, 안타깝다. 아, 이걸 까면 이게 호두가 안에 나오는구나. 어, 호두가 저 안에 거만 지금 그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호두나무에는 저렇게 바깥에 우와. 이렇게 예 감싸서.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마지막. 자, 마지막 이거 맞추고 갑시다. 마지막! 마지막 사진! 자, 이거는 이거 알겠다. 자, 조나단 맞춰봐. 이거는 쉬울 것.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요? 감자? 감자. No. 감자 절대 아니야. 차우루. 알겠다. 나도 알겠어. 호박. 호박. 아니야. 호박 아니야. 아니. 오스틴. 이거요? 아, 이거는 뭐 가지 같은 호박 같이 패밀리 같은데. 참고로 힌트. 호박이 아니야. 이거는 예. 요즘 같은 계절에 시원하게 먹는 거죠. 오! 아! 차우루! 지호 씨 맞아요? 맞아요. 차우루! 수박! 수박! 야, 저게 수박이야, 어떡해. 아니야, 지호 씨. 지호 씨. 저도 수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박. 지호 씨.
어? 정답은 수박. 수박 맞습니다. 수박 꽃입니다. 수박 꽃입니다. 수박? 수박. 아. 제가 왜 하냐면 1박일 때 수박을 400개 캤어요. 저 털 보고 알았어. 나 그게 너무 징그러워. 저 이파리랑 수박의 문이랑 비슷해요. 아 그러네. 야 이거 재밌네. 야 그러네 진짜. 그러네. 지금 웬만한 거 다 하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훈맨정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수업은 문법을 공부하는 받아쓰기 수업입니다. 한국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진호만 보고 가겠어. 아, 저 이거 좀 자신 없어요. 왜요? 저 맞춤법이랑 띄어쓰기를 아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머. 저는 SNS에 글 올릴 때 네. 제가 쓴 거를 다시 이제 번역기로 돌려요. 아, 맞춤법 체크를 한번 하는구나. 네. 아마 이 수업만 들어도 맞춤법 확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문제. 2017년 9급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진호야. 쓰는 거야 이제? 엔간하면 개인기 하나쯤은 만들어라. 잠깐만요. 엔간하면이라고 했어요? 네네. 그게 표준어입니까? 표준어입니다. 쯤. 쯤. 개인기 하나쯤. 아 이거 근데 이게 그 몇 시 쯤이랑 이 쯤이랑 헷갈리고. 어? 아 너 때문에 더 헷갈리잖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쉽죠? 쉬워요. 쉬운 거 같아. 느낌은. 자 이제 정답 들어봅니다. 예, 자, 차오르부터 봅니다. 진호야, 응가하면 개인기 하나 쯤 만들어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이 쌌을 텐데. 예, 예, 예. 아, 응가하면이라고 썼네요. 응가로. 예.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기 하나 쯤은 이렇게 말했었는데 쯤만 썼고요. 자, 박준혁. 진호야, 엥간하면 개인기. 이게 선배님 나오셨어? 네, 개인기 하나 좀은 만들어라. 만들어라. 색다른 접근이다. 예예. 예. 아 진짜. 이게 이길 수도 있어. 황지성, 진호야, 엥간하면 개인기 하나쯤은 만들어라. 아 황재성 준수하죠. 네? 준수합니다. 황재성 앵간하면. 네. 네 좋습니다. 자 장수현 앵간하면. 아 장수현 앵간하면이 좀 다르네요. 뭐야 형? 진호야. 네. 어이입니다. 어이 앵간하면. 왜 이거 이건 생각 못한가? 개 인기 하나쯤은 만들어라. 예. 자 은지원 팀. 아니 우리 중에 100% 나온다. 맞아요. 비슷하긴 한데. 어스틴. 아 진호야! 아 진호가 아니고 아 진호 진호야 엔견하면 개인기 한나쯤 만들어라. 조나단 진호야 엔간하면 개인기 띄우고 하나 띄우고 즘은 만들어라. 하나 즘은 만들어라. 그다음 은반장 진호야 엥간하면 개인기 하나쯤은 만들어라.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 엥간하면 되게 이거 어색하게 읽으시죠? 진호야 엥간하면 지금 황기성 씨랑 똑같죠? 네 엥간하면 나도 엥간하면 아 형은 근데 엥간하면은 맞는데 다른 게 다 틀려요 지금. 뭐가 틀리는데? 개인기가 다르잖아요. 네. 하나 좀은 만들어라도 좀 다르게 만들어라. 이진호 진호야 엔간하면 개인기 하나 쯤은 아 띄웠구나 만들어라. 자 여기는 하나 띄우고 쯤은입니다. 이 가운데 정답이 정답이 없습니다. 자, 네 분 상의하셔가지고 최종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 이게 제일 걸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N인지 I, N인지
앵간한 거. 이걸. 끝났고요. 이거 같아. 왜냐면 저기서 봤을 때 그냥 부드럽게 읽었어. 준영이 형 이 단어를 알아요? 모르네. 이거 우리나라 말은 이 웬만한 면이야?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말이 이거잖아. 여기에 이제 이것만 빠진 거지. 이거랑. 누가 쓸 겁니까? 애니 맞은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그거 맞는 거 말씀하시니까. 자, 내가 봤을 때는 난 여기 맞는 거 같지 않냐? 엔간 아니에요? 엔간? 이거 이런 말 단어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 말에 이 N으로 쓰는 뭐가 있어? 자기답은 고칠 필요가 없어. 나는 이 단어를 형 처음 써봐요. 됐습니다. 자,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이런 단어가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정답. 자, 진호야, 엔간하면 개인기 하나쯤은 만들어라. 띄어쓰기만 다르네. 박관장님 팀, 은반장님 팀, 진호야, 엔간하면 개인기 하나쯤은 만들어라. 자, 엔간하면은 갖고. 띄어쓰기만 다르네요. 아, 띄어쓰기만 다르네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쯤은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육아일기를 적고 있는데 예. 모든 맞춤법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맞춤법이 틀리다면 형은 육아일기 다 틀린 거네? 160일치를 다시 써야죠, 이제. 아하. 자, 제발 맞길 바란다. 두 팀 가운데 정답이 제발 없다. 있습니다. 오! 있습니다. 오! 맞네요. 우리 뱅가 우리 거야 우리 거. 네. 엔간하면은 이게 맞습니다. 엔간하면은 맞습니다. 과연 띄어쓰기 하나 쯤은이 맞냐? 하나 띄우고 쯤은이 맞냐? 황계성 씨 얼마 쓰셨다고요? 174일입니다 정확하게. 174일 육아일기를 쓰신 황계성 씨가 하나 띄우고 쯤은이 확실하다. 174일 황계성 씨. 황재성 씨, 일기를 다시 쓰세요. 일기를 다시 쓰세요. 정답은 원지원 팀입니다. 아, 우리는 지원이 형이 요 하나쯤 붙이라고 했었거든. 아, 받고 예. 붙이자마자 엔간이고 엔간으로 엔간하다가요. 엔간하다가 비슷한 말로 이제 어지간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대중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다는 뜻의 예 본딧말은 어연간하답니다. 어연간하다. 그래서 엔간하다. 네, 엔간하다. 저 단어를 글자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서 정도의 뜻을 더하는 쯤은 전미사기 때문에 명사에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쯤은. 예, 예. 먼저 예, 은지원 팀 한 문제 맞췄습니다. 예. 형을 많이 믿어. 두 번째 문제. 외골수 같은 지원의 모습에 야 이건 안다. 후원은 예? 부하가 치밀었다. 우와 어렵다. 너무 빨리 얘기해. 지원의 모습에 뭐라고? 뭐 부활전? 외골수 같은 지원의 모습에 후원은 부하가 치밀었다. 야 후원의 모습에 외골은 부하가 지원의 모습에 외골수 같은 지원의 모습에 말대로 부하가 치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후원은 부하가 치밀었다. 자 정답판 올라가... 들어주세요. 매직펜 내려놓으시고 정답판 들어주세요. 뭐야 골? 골? 황재성 왜 골수? 리얼 기억 받치십니까? 왜 골수? 왜 골수? 네. 나랑 그게 본 적이 없어. 왜 골수 같은 지원의 모습에 수원은 부하가 치밀었다. 아, 차오르 외구술 같은 지원의 모습에 수원은 부하가 치밀었다. 저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부하가 치밀었다. 박준영 왜 골수 같은 지원의 모습에 수원은 부하가 치밀렸다. 치밀렸다. 아? 잘했지 요번 건. 예, 아, 오랜만에 에... 잘 재지. 조금 예. 내가 조금 틀린 건 아는데 예. 그래도 내 생각에는 오늘은 94%는 맞았어. 아, 94%.
였다 할 때 싱글시옷인데 네. 오늘 쌍시옷입니다. 쌍시옷. 뭔지 병아리발 두 개스? 병아리발 두 개스? 싱글이었다. 장수원. 외골수 같은 지원의 모습에 수원은 부하가 치밀었다. 외골수 같은을 붙인 거죠, 지금? 네. 예. 자, 은지원 팀. 조나단. 외골수 같은 지원의 모습에 수원은 부하가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치밀었다. 치밀었다. 커밀었다. 커밀었다. 치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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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영어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시 보여줘요. 역시 잘 쓴다. 치밀었다. 예, 자. 저는 그냥 이거는 포기해 주세요. 여기. 아, 예, 예, 네, 그냥 두게 해주세요. 외골수 같은 지원의 모습에 수원은 불하가 채웠다. 아, 채웠다 이건 몰랐어요. 아예. 채웠다. 자, 다음 문반장 외골수 띄우고 같은 지원의 모습에 수원은 부화가 치밀었다. 저거요? 부화? 이진호 외골수 같은 지원의 모습에 수원은 부아가 치밀었다. 아, 여긴 부화가 좀 다르네요. 조금만 달라요. 예.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와! 있습니다. 우와! 이거 초유의 사태다. 자, 이제 최종 정답을 주세요. 자, 다 지우. 일단 네 둘은 지워. 이미 지웠어요. 억울해. 준영이 형. 형이랑 차오르 것도 지우면 돼요. 내 거 되게 오늘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러운데. 화가 치밀었다도 아니고 왜 부를 앞에 붙였지? 부가 뭐 지원의 부가 같이 쎄 부가 치밀었다. 치밀었다.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덧붙는 화. 근데 저 부화는 아니야. 난 부화는 그런 부화도 있고 있잖아. 근데 난 부화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최종 답은! 자, 정답이 한 살 있어. 그러니까 안 고쳐서 들어 올려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그죠? 니네 둘 중에 한 명이야. 그죠? 너. 야, 둘만 다시 들어봐.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니, 우리 둘께. 서로요? 아니, 그 우리가 손해잖아요. 아니, 안. 아니, 보고 싶어. 둘도 든다고, 니네 둘도 든다고. 안 보고 싶어. 우리도 정답일 수 있는 게. 야, 우리끼리. 느낌 괜찮은 걸 들으면 되는 거야. 니네가 정답, 우리가 정답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형께 그 골자가 맞으면 맞으면 농기구로 농기구로 내가 뭐 시킨 거 다 할게. 진짜로? 야, 이 외골수가 맞으면 내가 시키는 거 다 한다고? 그리고 나도 너 그럼 매일 커피 한 잔씩 사와, 알았어? 야, 오케이 나도 저 골자가 맞으면 네. 넌 내 동생이다. 형, 그거는 원래 동생 아니에요? 최종 답안 보드를 들어주세요. 하나만 드는 거야, 하나만. 아, 지금 외골수와 부화가 다릅니다, 지금 두 분은. 그죠? 저 부화는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부화 아닙니까? 너는 밑에 사람 부화 아니냐? 한자가 다를걸요? 나도 다를걸? 한자가? 화. 화난다 할 때. 화날 하. 화날 하. 불 하자. 여름 하자. 뜨겁다, 형. 자, 두 팀 중에. 정답은 있어? 없습니다. 그렇지. 없습니다. 그렇지. 아, 오케이. 아니, 이게 전략이었어요, 저희는. 우린 전략이었어요. 지원이 형 진짜 똑똑한 게 전략이 와, 형 거는 100% 답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 골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럼. 형이 들면 지원이 형이 들고. 아, 진짜? 수원이 형이 들면 내가 들고 그랬어. 재성이 들면 이걸로 가보고. 아, 이제. 아. 자, 정답이 한 살 있어. 안 고쳐서 들어 올려도 되는 사람이 있어. 아, 오케이. 아, 형님. 네. 전략 좋네요. 그지? 네. 우린 전략이었어, 이게. 난 이게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예. 저건 아닌 거 100% 아니까. 예. 근데 저희가 어떡하죠? 근데 저희가 어떡하죠? 정답을 들 수 있는 기회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발표합니다. 예!
공평한 모두가 공평하게 됐어. 죽을 때까지 들을 거야 뭐야. 모두가 공평하게 됐어. 네, 그래서 여기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남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답자가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정답자 정답 아니 저 없어졌어.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부한지 부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답은 원래 정답이신 분은 이진호 씨입니다. 아, 예. 아 형, 우리가 이겼어. 우린 성공한. 우리가 정신 승리했다. 네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둘 다 틀린 걸로. 다 같이 죽는 게 낫습니다. 네네. 아, 외골수는 단 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을 잃을 때 쓰는 말이고요. 부하가 치밀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노엽거나 분한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부하가 치밀다에서 부하는 폐를 말합니다. 허파. 화 느낌의 말이 아니라. 네. 그러면 순대 살 때 부화 좀 섞어주세요. 알아들어요? 야, 첫 번째 받아쓰기 수업. 1교시 받아쓰기 수업은 은반장 반이 잘했습니다. 예. 국경철 신기대모합당 훈맨정음. 이번 수업은요, 다양한 한국어 단어를 공부하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야! 이게 상품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힌트를 통해서 우리말의 참뜻을 유추해보고 또 우리말의 유래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모두 세 번의 대결을 펼치는데요. 특별히 2교시에는 간식이 걸려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한 이긴 반에게는 핫도그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말을 찾아서 단어 보이세요. 이웃들은 비설거지 한다며 달려나가고.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말. 거지? 비설거지. 뭐? 비설거지. 비설거지. 쓸데없는 설거지. 아니요, 아니요. 쓸데없는 설거지. 이거 같아. 너무 많이 설거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설거지. 그냥 도망가요. 아, 저는 그거 같아요. 이웃들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어차피 안 나오니까 밖에 나가서 설거지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물이 부족한 시기에.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비가 오니까 설거지가 내린 거예요. 엄청 내린 거예요. 이 기회에 설거지를 하자. 다 같이 다 들고 나가서 설거지를 비에 밖에. 아닙니다. 단수 상황까지 다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가뭄이 들었나 봐요 지금. 비설거지. 내가 봤을 때 이 옷들이 그거예요. 얘 말대로 홍수가 난 거야 반대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밖에 물난리가 난 거야.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다 나가지고 비 그 홍수 난 물 바가지로 퍼내고 이런 거죠. 홍수? 농작물 피해 안 가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렇죠. 은준 씨 지금 한자를 놓치고 있네요. 한자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비 설 설 눈설자 아니겠습니까? 눈설. 맞아요. 비와 눈이 왔을 때 거지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나요? 도와주려고 달려갑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 달려나간다는 뜻이죠. 비는 한자로 우 아닙니까? 우 아니에요? 우설거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 아닙니까? 비 우네 그래. 우비 그럼. 아 차우로. 아니고 비우라고요? 비우자라고요. 예 우자가. 아, 비 없어요 차우로.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죠 뭐. 비는 없고 눈이 있어요. 썰이 있어요. 설. 그래서 비는 그 비행기 그 비예요. 날비. 아 날비. 그래서 눈이 날아갈 때 그 비설 눈 날아갈 때 불쌍하고 밖에서 있는 그 거지들. 무슨 소리야? 비설거지 한다면 왜 달려나갔어 이웃들이? 저요. 아니 왜냐면 힌트 되는 게 뭐냐면 달려나가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달려나갔대요. 네네. 그러다가 뭔가 응급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응급해. 빨리 나가야 돼. 응급해. 비상 상황이야. 나가가지고 물을 치우든지. 여기서 얘가 문제예요. 여기가 태풍 미칠 때. 이게 달려나가다 중요합니다. 빨랫감 거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접근. 그치. 네.
장선 씨. 네?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눈이 흩날린 것 같아가지고. 눈이 흩날리고 있으니까. 뭐가요? 눈이 흩날리고 있어요. 눈이 흩날리고 있어요 지금. 빨랫감을 널어놨는데 네. 그거를 다 걷으려고 뛰어나가는 거죠. 아 눈이 막 흩날리고 있어서 널어놓은. 아닙니다. 빨래가 아니라 토지 말 그대로 땅에서 난 이 농작물들 뭐 고추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고추? 고추? 농작물. 보통 시골에서 고추 말리 널거든요. 아! 뭔가 정확히 근접했나 보다. 아 이제 농작물을. 정답. 아 정답. 정답 안 했죠. 아 잠깐 잠깐. 정답. 정답 아니 나 정답 왜 쳤어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추 이런 거 떠나갖고 이 때문에 뭔가 고장나기 전에 그걸 야 비 오니까 빨리 가서 이거 하자 하러 나가는 거잖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서 틀린 사람이 있거든요. 정답 이진호. 비가 와서 전 비가 왔어요. 눈이 아니고 비가 왔어요. 네 비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재빠르게 이웃 사람들이 네네 먹으려고 널어놨던 음식들을 음식의 재료들을 음식 식재료만 그냥 마당에 깔아놓은 거. 아, 음식 식재료만 그냥 마당에 깔아놓은 거. 아. 빨래는 빨래 아니에요. 빨래는 아니야. 이진호 아닙니다. 자, 황기성 걷는 거야. 날씨 때문에 밖에 널어놓거나 먹는 이런 농작물, 빨래 이런 것들을 수거하러 가는 거예요. 빨래 들어가. 그렇지. 빨래 들어가요. 빨래 들어가요. 빨래 들어가요. 빨래도 들어가요. 농작물 들어갑니까? 농작물도 들어가죠. 황기성! 나도 모르게. 황기성! 황기성! 정답입니다! 형!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 자, 정확한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거지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먹고 난 뒤에 그릇을 씻어서 정리하는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하고 두 번째 뜻이 바로 지금 얘기한 비설거지. 이렇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도 우리가 설거지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뜻이. 자, 그러면 핫도그! 예스. 자, 핫도그 드리겠습니다. 자, 세 종류 핫도그 중에 하나. 와, 맛있겠다. 내가 이거 집으면 이거 먹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거밖에 못 먹어요. 다음에 얘기하겠다. 먹겠습니다. 케첩 뿌려야지. 아. 케첩, 핫도그는 케첩이야. 맛있네. 야, 이거 맛있어. JMP. 와. 다음에 우리가 맞추면 됐죠. 내가 먹을 거는. 다음에 맞추면 되는 거지. 우리 다음에 마실 거예요. 감자 먹자. 감자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좀 맞춰야죠. 야, 감자 건드려요. 조나단이 감자 노리고 있어요. 야. 1대 0으로 박 반장님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두 번째 우리말 검정새치입니다. 검정새치. 검정새치처럼 굴다가는 지원이에게 홍구멍 난다. 검정새치? 홍구멍. 구멍이야. 아 홍구멍. 혼난다고. 아 혼난다고. 주원이한테 홍구멍 날라면. 혼난다고. 혼난다고. 너무 혼나서 구멍이 난다. 근데 새치가 흰색인데 왜 검정새치야? 근데 새치가 흰색인데 왜 검정? 자 은지원 반장. 자 새치는 뭐예요? 흰색. 흰색이잖아요. 검정새치라는 건 뭐야? 위장한 거야. 아. 본색을 뭔가 내 살렸어. 속을 간신. 드러내지 않고 간신? 뭔가 위장한 거지. 위장했어요. 가식적인 이거야말로 가식인 거지. 뭔가 나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이게 좀 거지처럼 대하고 뭔가를 예예 이렇게 굴다가는 홍구멍 나는 거지. 그러니까 새치는 하얀색인데 검정색으로 위장해가지고 그렇죠. 스파이. 아 염탐하는 사람. 예예. 아 위장. 약간 사기꾼처럼 사기치고. 그렇죠. 이거 정답 같은데? 감자 주세요.
은지원. 뭐야? 안 돼. 빨리? 아니야. 첫 번째 대답으로. 뭐야? 은지원. 뭐? 정말요? 정답이. 그래도 어려웠어요. 아주 은지원 씨가 설명을 제대로 해줬어요. 자, 검정 새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새치는 하얀색이죠. 아, 따라서 검정 새치는 약간 모순된 말입니다. 겉으로는 검은 머리카락 속에 숨어서 또는 검은 머리카락인 척하면서 염탐꾼 노릇을 하는 사람을 예리하게 꼬집는 말이지요. 스파이, 네. 스파이네. 역설적이지만 고급스러운 은유를 담은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염탐꾼이 그런 걸 잘 알아. 염탐꾼은 염탐꾼을 알아. 그쵸. 그래서 잘 맞추는 거야. 어, 이거 안에 소시지 들어있어. 오. 우와. 형, 이거 좀 주세요. 치즈카루. 진짜 맛있는데. 마늘 맛 그 감자가 맛있어. 마늘? 와, 이거 진짜 좋아하네. 맛있어요, 진짜. 사실 한입 할까? 이거 먹어 볼까? 어, 하나. 이거 한입이 아닌데. 예스. 와. 아, 이건 제대로. 이건 또 다른 맛이야. 이것도 다른 맛이에요? 아, 그거 이거 낫다. 아. 근데 그걸 먹어. 너... 우리 그거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야, 너 젓가락까지 쭉쭉 빨아 먹어 놓고 왜 그래? 야, 이거 소유지가 더 크고. 더워요? 소유지가 더 크고. 원래 남의 게 더 맛있어 보이는 명량. 거야. 이거 맞아,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저 친구는 소시지를 왜 안 먹지? 그래, 왜 소시지 안 먹냐, 너? 안 먹으면 우리... 너라다 왜 소시지 안 먹어? 소시지가 제일 맛있어. 나중에 먹으려고 하나? 아,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 먹는 거야. 그래, 아껴 먹는 거였어. 아, 우리도 아껴 먹었잖아, 소시지.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학생의 마음이야. 맞아, 맞아. 자, 이렇게 해서 1대1이 됐습니다. 1대1. 오케이. 마지막 문제로 승부를 가리고요. 여기서 이기신 분이 마지막 남은 핫도그를 먹습니다. 오케이. 네.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핫도그가 제일 맛있답니다. 네. 그렇지. 네. 자, 승부를 결정지을 2교시 마지막 문제. 우리말 보여주세요. 오늘은 술 적심이 생각나는 밤이다. 술 적심. 술 적심. 아, 이거 왠지 쉬울 것 같은데. 오늘은 딱 술이 적당히. 자, 정답 외치시고요. 정답. 정답. 술이 적당히 심심하게 먹고 싶은 날이다. 예. 네. 오늘은 날. 술을 적당히 먹고 싶은 밤이다. 네. 아닙니다. 줄임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줄임말 아닌 것 같아. 줄임말 아닌 것 같아요. 줄임말 아닙니다. 정답. 술과 맛있는 안주, 산적. 술과 맛있는 안주가 생각나는 밤이다. 황지성. 아, 저 형 저 표정 너무 싫어.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황지성.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깝습니다. 아니. 어, 아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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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우로 술 친구들. 술 친구. 네. 술을 같이 먹고 싶은 친구. 네. 차우로 아닙니다. 술 목을 술을 적시는 거. 어. 입 입맛 입을 적시 술로 적시는. 어, 예. 그러니까 많이 마시고 싶은 날이. 많이 마시고 적다. 아까 적당이었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고 싶다. 술로 적시고 싶다. 내 몸을 술로 아주 흠뻑 적시고 싶다. 어? 많이 먹고 싶다. 박준영. 많이 먹고 싶다. 박준영. 아닙니다. 근데 술이 맞아요? 정답. 맞는 것 같아. 술 맞아. 술은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술이 첫 번째 단어 힌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말하면 바로 단어 힌트. 술 적심과 관련된 단어. 음식. 음식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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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술떡. 술떡. 어? 아, 술떡 있죠. 술떡, 술로 빚은 떡. 어. 뭐야, 정답 아니야? 박준영! 아닙니다. 와, 나! 한 번 박치기 얘기해줘. 한 번만.
안 돼. 어머 어머 얘기. 아, 왜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 알았다. 얘기해요. 알았다. 빨리 해. 안주 씨. 아까 말한 안주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치? 술로 만든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로 만든 음식. 발효가 되고 띵섬, 그... 띵섬 같은 거. 띵섬, 띵섬 같은 거. 김섬으로 갑니까? 야, 김섬이 우리나라 음식 아니야. 야, 김섬으로 갑니까? 야, 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식 아니야. 야,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야. 야, 술 우리 만든 우리가 김섬을 안 만드죠. 김섬 아닙니다. 김섬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힌트는 수강생 힌트입니다. 수강생 한 명을 지목을 해서 그분이 저에게 와서 정답을 보고 동작으로 힌트를 주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가 아, 저희는 뭐 로봇트 가야죠. 아니, 너 표현력이 좋잖아. 수강 나는 하는 거 보고 싶다. 연기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네. 한번 확인하고 괜찮아요.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은지원 팀은 모두 자리에서 취침. 장수원 씨가 제 곁으로 와주시고요. 형, 보여줘요. 파이팅! 음? 자, 옛날에 파이팅. 장수원이 아니라는 거 보여. 형 허리띠를 어디까지 맨 거예요? 아, 이거 허리띠예요? 아니에요. 야, 뭐 허리띠가 여기까지 뭐 질질 끄고 다녀요. 아니, 다리가 짧아서. 아, 요즘 패션입니까? 아, 예, 예.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뭐야? 수원이 일부러, 일부러. 아시죠? 자,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작으로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한 시간 30초 드릴게요. 자, 준비! 자, 동작 기대 시작! 그렇지? 그렇지. 아, 넌 뭔지 알겠어. 그래. 야, 나 뭔지 알겠어. 뭔지 알았어. 어, 뭔지 알겠어. 그게 뭐야, 너. 그래. 그래, 근데 그게 뭐냐고. 이거... 그래. 그렇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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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습니다. 아, 네, 끝났습니다. 뭔지 알겠어. 자, 자 일단 이제. 뭐예요? 자, 앉아주시고요. 장수원 씨 마스크 씌워드릴게요. 네, 고개 들어도 돼요? 네. 아시겠죠? 아, 이거 어떻게 표현했지? 자, 이진호 씨 앞으로 가주시고요.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뭐 했어? 시작! 자, 시간이 없습니다. 좀 멀리 간다, 멀리 간다. 뭐야. 끝났습니다. 자, 이진호 씨 끝났습니다. 자, 이진호 씨도 마스크 씌워주세요. 장수원 씨하고 이진호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이 상의하셔서 보드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술적심. 움직이는 거지. 되게 크게 표현했어요 지금. 아, 굉장히 크게 했어.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 안에서 뭐가 이렇게 꿈틀거려.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뭐가 펴고? 순수한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아, 아니면 찜? 아니 뭐, 탕 같은 거? 뭐가 아니면, 이렇게? 뭐, 바지락 탕 아니면? 이거 했나 봐. 어스틴, 야 손동작 손동작. 자, 어스틴. 이거는 뭔지? 아니요. 이거는 뭐지? 이거 전진 아니야? 다가와, 다가와. 전진이 생각나는 밤이다. 어, 오늘은 전진이 생각나는 밤. 아, 근데 맞아, 내 말이 맞아. 밤에 이게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얼큰한 거 하면. 아, 어렵나요? 아, 우리 장수원 씨가 아 연기자입니다, 진짜. 야, 이거 대박이었어, 이거. 아, 장수원. 어? 자,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 박관장 팀. 박관장, 뭡니까? 술국. 술국이요? 예. 네. 술국은 뭐지? 술국이 뭐? 그, 국물 안주. 국물 안주. 네. 술국. 뭐, 네. 예. 그, 국물 있는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반장은? 저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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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국물 있는 거는 다 여기가 만든 거고 네. 해산물도 해산물 들어간 건 저희 다 맡겨줘야죠. 죄송한데 해산물도 넣으면은 저희는 다 끓이면은
낙지도 넣고. 여기 근데 해산물 음식. 여기는 해산물. 해산물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음식. 예. 이거 정답 팀 있나요? 그것만 물어보고. 두 팀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와, 이거 우리. 술적심. 이거. 술적심. 술적심 정답은 바로 국물이 있는 음식 술국 정답입니다. 야, 박반장 팀 승리입니다. 역시. 예. 아, 네, 제가 찾고 다녔지. 이거까지 왜 갔어? 이거 너무 관문이라. 설명 좀 해봐요. 뭐 이렇게 항아리가 커? 네. 왕인 줄 알았어요. 속 같은 거 이렇게 편한 거. 아, 속. 네, 거기 이제. 국물이 있다. 예, 야,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거 끝, 보글보글 끝났다. 이거 이렇게 하나도 하고 브루스타. 그래가지고, 야, 많은 생각 들더라고 이거 쓰니까. 왜 안 했을까? 술 적심에 술은 우리가 마시는 그 술이 아니고, 야 밥 한 술 뜨고 가. 아. 할 때 그 술입니다. 그 술은 숟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숟가락을 적신다. 숟가락에 적힐 수 있는 음식, 네. 국물 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술이라는 거에 되게 집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시는 술에만 지금 집착하셔갖고 한 술 뜨고 갈래 할 때 그 한 술, 술이 같은 의미입니다. 술 적심과.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2대 1로 박반장 승리입니다. 야, 이제는 3교시에서 승부를 가리겠습니다. 예. 국경초월 신개념학당 혼맨정음. 자, 이제 3교시를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아, 3교시가 되면 뭐 음식을 먹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식곤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처질 수 있거든요. 네. 분위기 반전시킬 만한 예 장수원 씨의 개인기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예예. 예. 연기? 연기? 아니요, 연기 아니고요. 이분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가요들을 전주 1초만 듣고 다 알아맞힌답니다. 오! 1초도 아니고? 이 노래 무슨 노래다? 5초도 아니고 1초? 1초. 자, 그러면 네. 뭐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하나씩 앞에 1초만 띄워드릴 테니까 어떤 노래인지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 있으면 치고 들어오세요. 아, 바로 먼저 맞춰보세요. 먼저 맞춰보세요. 계속 가세요. 개인기 스틸, 개인기 스틸. 개인기 스틸. 가시죠. 자, 첫 번째 음악 주세요. 나갔어요. 끝났어요? 아, 이거는 아! 정답. 신화. 빰. 빰빰. 그거 뭐지? 빰빰. 와일드 아이즈. 와일드 아이즈. 맞춰야 되는데. 아, 얘기해. 베이비복스 킬러? 베이비복스의 킬러. 정답은 베이비복스입니다. 어, 킬러. 드려야 돼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야,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정도 평했는데 정답을 알아. 장기 맞네요. 야, 장기 맞죠? 잘못... 야, 장수. 에이스가 많이 늘었어. 어. 좋아요. 이게 좀 야, 이 정도 조금 듣고 만드는 대단한 분이다.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네, 하나 더. 주세요. 전주. 아. 아. 정답. 은지원. 디오시아 춤을. 디오시아 춤을. 따라라. 아, 아닙니다. 정답. NRG 할 수 있어. NRG 할 수 있어. 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NRG 할 수 있어. 아, 이럴 것 같아. 이럴 장수원, 정답입니다. 아, 축하네. 맞췄다고? 예, 이걸 맞춥니다. 자, 장수원 좋아요. 네, 하나 더 보여주세요. 됐어. 잠깐만요, 이거를 딱 그 의미래. 정답은 진우 씨한테 말해줘. 진우 씨 맞아. 정답입니다. 아, 야.
좋아요. 그러면 반대향으로 한번 해봅니다. 반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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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자. 여기서 이긴 사람이 게임 순서 정하게 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게임 순서를 걸고 네. 누가 먼저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드릴게요. 네. 자. 앞으로 가 있잖아. 문제 주세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 팀장 이름 해야 돼. 정답 없잖아. 지원부터 해야 돼. 어느 프로그램에서 자기 이름을 지원. 자,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하나, 둘, 셋. 이정현 와. 네네 이거 맞아. 정답입니다. 같이 같이 활동했어 이거 할 때. 아 대박. 자 여기가 큰일 났어. Everybody come on, come on. 5, 6, 7, 8. 맞아 맞아. 이게 마이크예요. 마이크. 여기에 마이크를 달고 했었어. 아. 여기에다 마이크를. 마이크 용서. 우열을 가릴 때까지 하겠습니다. 우열이 갈려질 때까지. 아, 정확히 정답의 나라 수원으로 외쳐야 돼요. 수원으로? 여긴 수원 오케이. 외치고 오케이. 여기는 진호. 수원. 어머 주세요. 아, 정답. 지원 지원 지원. 정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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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좀 빨랐어요. 좀 빨랐어요. 좀 빨랐어요. 생각이 안 난데. 조금 빨랐어. 수원! 수원! G.O.D의 G.O.D의 거짓말! 예! Yeah, 맞아! 맞아요? 맞아! 이게 떡이야! 아. 떡이야! 그 동작 나오는 거 이게 딱! 이게 떡이야!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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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야! 거기야! 딱! G.O.D의 거짓말! 거짓말! 음악 주세요! 아... 이거야. 이거요. 미안해. 여기서 딱 이거야. 미안해. 미안해. 원, 투, 쓰리. 난 니가 싫어. 투, 쓰리. 난 니가 싫어. 안 맞아. 잘 안 맞는데? 원, 투에서 이미 나오는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자, 표현력을 공부하는 네 글자 뭔지 알지 시간입니다. 협동심과 순발력을 이용해서 어휘력을 강화시키는 예, 그런 수업인데요. 조나단이 설명합니다. 조나단. 제가 이제 두 번째일까요?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 두 번째가? 두 번째 어려? 아 어려요? 그러면 너와 진호 이렇게 가자. 조나단. 자 문제 주세요. 어, 아 이거. 야, 너무 아 뭐야? 흥분했어. 이거 어디다가 넣어요? 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스! 오케이. 네. 아, 스! 오케이. 네. 기. 동. 정답! 자, 3점짜리. 사자성어. 이거 이제 쓸데가 없어. 이 물건이 쓸데가 없어. 사자성어. 쓸데가 없어. 아, 이거. 쓸데가 없어. 아, 이거. 3점짜리. 없을. 무. 용. 무용. 미용. 무용. 알레지네. 시간 가요. 뭐야? 아, 이거 뭐라 해야 돼? 이거 뭐라 해야 돼? 야, 뭐야? 진짜로? 아, 못 믿겠는데? 사자성어. 못 믿겠는데? 3점짜리. 네? 사자성어. 이거 못 믿겠는데? 아니, 어. 반. 못 믿겠는데, 은지. 아닌 반. 반. 못 믿겠는데, 은지. 아닌 반. 신. 어. 반신. 이거 또. 뭐, 이거. 반신. 반. 어. 이. 어. 반. 어. 이. 정답. 오, 오케이. 반했어, 반. 이거. 이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팔! 어!
뭐라고 했어? 여기 이렇게 팔. 늙어서 자! 어. 팔자! 야, 다른 거 얘기해줘. 어, 미국에 있었을 때 어디 있었어요? 무슨 한국말로? 아, 이거 수영할 때. 자, 이건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자, 이건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의성어. 좋아. 의성어 좋아. 의성어. 됐어. 아,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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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프. 야, 이지도 알았어, 이지도 알았어. 나는 알았어. 어프 알았어. 한번 다시 보여줘, 어떻게 했어? 야, 그걸 이지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다 알아들어. 진짜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조나단 4점입니다. 자, 이번엔 박준영 반장님 시간이에요. 자, 지금 조나단이 4점을 맞췄기 때문에 네. 여기는 5점 이상 맞춰야 됩니다. 아, 미쳤다. 5개 이상. 박준영 팀 반장님 시작! 어, 이거는 태국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하는 싸움 있잖아. 에! 에! 뭐야? 무에? 무에? 잠깐만, 잠깐. 그리고 태국을 왜? 영어로 뭐라 그래? 태국을 영어로 뭐라 그래? 태국 음식. 태국 음식 타이. 아! 이거 뭐냐면 이게 그거야. 그 이거 집어넣어갖고 이 불 할 때 이게 필요해. 어. 이거 껴갖고 부탄. 부탄. 탄? 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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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너 오지 마. 그냥 너 오지 마. 그냥 너 가. 쓰가. 물, 의태형, 물에서 큰 건데 이거 물 나와. 물 나와. 물에서 나오는 큰 생선이야. 의태형, 의태형. 야, 야. 물에서 나오는 조용히 말하자. 물 나오는. 야. 너 오지 말고 영어로. 오지 말고 영어로. Go. 레. 또 너도 오지 말고 너 영어로. 레. 여의도 가다가 그 동그란 그게 뭐야? 동그란 거 그거. 마지막 나오는 여의도 그래. 가는데 국 회 국회.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야. 의. 우와 잘했다. 잘해. 이거는 오 마이 갓. 이거는 오 마이 갓. 야, 이거 맞추면 돼. 지금 3개 맞췄어. 야, 오케이. 일단 first two 글은 이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있는 방이 뭐야? 배? 기. 그리고 잠깐. 잠깐. 봐봐. 아, 이거 안 돼. 봐봐. 백. 천. 백. 천! 만! 야, 성! 만! 야, 성! 가를 몇 개를 써본 거야, 가로? 아, 미안해. 너 오지 마! 그냥 너! 가! 오지 말고 영어로! 고! 야, 대단하다. 아, 이거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자, 마지막에 3점짜리를 맞추면서 박준영 팀이 이겼습니다. 네. 본반장 팀. 우리 누가 설명할 거야? 아. 내가 보니까 조나단도 나쁘지 않아. 조나단이야, 해주죠. 조나단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릴렉스! 조금, calm down, calm down. 음반장의 팀. 자, 문제 주세요! 아우! 네 글자. 할! 할! 리! 나! 감사! 어, 우리 딸! 어, 우리 딸! 어, 우리 애기! 어! 우리 사자성어! 어, 우리 애기! 어, 우리 사랑해! 아, 건드리지 마! 우리 애기! 목일 담! 금! 오케이! 아, 우리 딸! 우리 딸 금! 이! 아, 실패! 나도 모르는 건데, 쟤 어떻게. 동 언제까지 보내? 빨리! 네 글자!
빨리 그 금융이다 저거. 패스 패스. 아, 잘했어요. 의태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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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다 왔는데. 자. 실패. 나무에 아우 실패. 실패. 어. 3점짜리. 내 밑에 다.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러니까. 나 밑에. 이 뭔데? 사자성어야? 어. 3점짜리. 3점짜리. 이거 하면 3점인데. 내 밑에. 내 밑에 다. 이거 하면 3점. 내 밑에 다. 그러니까 아, 이거 할 때 그 운전 주심 운전은 뭐라 해야죠? 주심 운전은 뭐라 해야죠? 안. 오케이. 안. 내 밑에. 내 밑에. 밑에. 중. 내 밑에. 중. 하. 아. 아, 실패. 아, 하지마. 맨날 항상 그 이렇게 뭐라 하죠? 그 꿀! 꿀이 와서 맨날 그 꿀이 왔어? 하는 꽃! 꽃 이름! 벌! 아, 벌! 벌! 벌이 와가지고 항상 받아! 거기에다가 에너지 받아! 항상 한 곳만 바라봐! 아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 봐! 해! 봐! 이거 또 뭐 얘기해줘 하는 거! 도레미파 도레미파 소소 아! 끝났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도레미파 솔까지 하죠. 숨이 차가지고 쉬어. 숨이 차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숨이 차. 못 기다려. 숨이 차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야.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많이 알아가지고 그래. 되게 많이 알아. 많이 하네. 사자성어 진짜 많이 바꿔주세요. 사리 바꿔주세요. 진짜 똑똑해. 불! 아야! 어우 지워 지워 지워. 어우 새! 여섯 개를 빼! 우리 애기. 이 물건이 쓸 데가 없어. 진짜로? 아, 못 믿겠는데? 문제만 맞추면 승자가 됩니다. 오케이. 와, 문제 나갑니다. 오 마이 갓. 이거는 뭐냐면 야 우리 이거 마셔. 여름에 이걸 물에다가 타서 끓여서 먹는데 조금 노란색인데 마셔 시원하게. 시원해. 아 그리고 이거 봐. 이거 쌀처럼 생겼는데 중간에 줄 요렇게 해서 똥구멍처럼. 뭉처럼. 야채 말고. 채. 나 빨간 건데 까만 점이 이렇게 있고 날아다녀. 다리 있고. 뭐 도마도 같은 거 먹어. 이 조그만 거. 되게 요만해. 요만한데 이렇게 나. 가만. 일단 첫 글은 뭐냐면 박준영이 이빨로 뭐 이거 해. 이거 뭘? 당. 헐. 네. 좋아. 야, 이거는 아유. 야,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이거는 이거는 이게 봐. 이거 밥을 물 집어넣어서 끓이면은 말랑말랑한 밥이 말랑말랑해져. 첫 글자 밥 아무 쭉. 야! 누구? 야잇! 야! 영원 오지 말고! 고! 충만고! 감사! 충만고! 야잇! 나를 맞춘 너무 신기하다.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우등반은 박반장님 반입니다. 잘해!
자, 오늘 누적된 장학금은요, 관장님 반 이름으로 해외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우리말을 전파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단체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신입 학생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보성 학생, 슬리피 학생 박수로 맞아주세요. 방금 사나이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사나이 주먹이야. 예뻐. 됐다. 야비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야비한 거 아니에요? 어휴. 저도 영화배우 겸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지어주세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 정신이 궁금하다. 슬리피 학생도 의리의리함이 글로벌급입니다. Do you know BTS? 짱놈놀! BTS의 리더, RM을 빅히트에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의리! 아, 진짜로? 네. 친한 사이면 지금 뭐 전화해도 받지 않을까요? 해볼까? 오, 뭐야, 자신감 봐. 내가 다 설렌다.